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H 사건 관련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LH 사건 내편끼리 수사 이어 난데없는 생중계 쇼, 어김없는 전 정부 탓. 중앙일보는 LH 사태가 드러낸 검찰개혁의 허망한 실상. 함경신문은 투기 반칙 조사 이제라도 검찰 감사원에 맡겨라. 멸경제신문은 LH 땅 투기 의혹 수사 갈팡질팡 이르려고 검찰 개혁했나? 문화일보는 LH 투기는 문 정권 부패와 위선 축소판일 뿐이다. 문화일보는 검수사권 뺏으면서 다급하니 경찰 도우라는 문의 궤변. 한겨레신문은 국가 수사 역량 총동원에 땅 투기 전모 발치한다. 경향신문은 LH 의혹 수사 역량 총동원에 차명 투기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LH 직원의 불법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장 발생한 불을 끄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죠. 우리가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 원인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아야죠. 전국이 부동산 투기판이고, 원치 않든 간에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판에 자이든 타이든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 문제가 아니라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의 문제를 적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 재산의 가치가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투기를 쫓아서 관심을 갖게 되거나 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LH를 통한 주택 공급은 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투기 원천을 제거해야지만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투기판을 그대로 두고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를 그대로 두고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백전백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방위비 분담금 타결 한미동맹 회복 계기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2019년 분담금보다 13% 인상되었다. 연합훈련 정상화에 더 신경 쓰길 바란다. 동아일보는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동맹 정상화 고개 하나 넘었을 뿐이다. 한겨레신문은 방위 협상 타결 한미 공정한 동맹 계기 되길 바란다. 경향신문은 방위 분담금 협상 타결 진정한 동맹 발전 계기 되길 바란다.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 끝났으니까 그다음 한미 동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방위비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둔비는 주둔군이 부담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군이나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파협정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소파협정에. 그런데 뭐 어떤 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할 게 주둔비를 그 나라에 내야 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둔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라는 것은 측이 당연하고 소파협정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특별협정이라고 하는 기반적인 별도의 협상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말해야죠. 근데 뭐 달라는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뭐2 내지 5% 정도 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13%나 올려주고 말이죠. 앞으로 2025년까지 국방비 한 6%, 뭐 5% 정도 인상률 정도를 계속 올려줘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최저임금 과속으로 초임금, 초저임 근로자 더 늘린 소득성 지향이다. 소득주도 성장, 소득성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19만 명에 달한다. 말하자면 최저임금 올렸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더 늘어났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지 말든가, 뭐 최저임금을 확 낮추면은 319명도 최저임금을 다 법적 최저임금 받게 될 테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깎으면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없어지겠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처벌하든가 법대로,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가 정말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하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최저임금 선상의 노동자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생계비에 턱없이입니다라는 이 돈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그걸 당연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위성정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부동산 투기해도 의원직 쪼개기로 금빛이 단단히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사태로 비례후보, 비례대표 후순위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리한 것을 이제 꼬집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뭐 고발했습니다. 불법, 위성정당, 지난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죠. 이 불법 위성정당 폐지시키고 그 불법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 배치된 의원들 전부 자격 박탈해야죠. 뭐 더 이상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뭐 지금 뭐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38 여성의 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세계에 없을 성범죄 선거 이길이 온갖 짓 부끄러운 여성의 날 열린신문은 직장 내 여성차별 세계 최악 한국의 초라한 현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매우 부끄럽다고 한 코로나 속 여성의 노동권 38 여성대회 당일 하루 정도 이렇게 반짝 뭐 차별에 대해서 마치 뭐 평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네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차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투쟁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비정규직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투쟁하고 그 투쟁의 결과로 그래도 이 문제들이 조금씩이나마 해소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여성노동자 비율이 2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여성노동자들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노총의 110만 조합 원에 비정규 노동자가 30%를 넘어가고 있고 그만큼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조직되고 있고 많이 투쟁하면서 이걸 쟁취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노동운동 전체가 연대해서 이 차별을 철폐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나 국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남녀 차별의 이런 나라 이 후진적인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관련 동아일보는 500대 기업 17% 상반기 채용 제로 오지 않는 청년의 폭락 한국경제신문은 고용 한파도 혹독해졌는데 여전히 노조에 매달리는 여당 매경신문은 대기업 채용 절벽 노동시장 유연화할 제도 개혁 시급하다. 이게 뭐 대기업 고용률이 뭐 제로가 되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뭐 정부 여당의 친노조 정책이거나 무슨 뭐 문재인 정부의 뭐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대기업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대기업의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지금 거의 뭐 한 자릿수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고용 유연화가 원인이 아니라 이 고용 유연화 정책의 결과인 것이죠. 고용 유연화를 안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고용을 채용 절벽에 빠진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고용 유연화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안 뽑는 것이죠. 전부 하청이나 아웃소싱이나 외주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관련해서 동아일보 나들이 인파에 실종된 거리두기 4차 대유행 경고 등 켜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야외에 뭐 사람이 복작복작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거리두기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각하다 코로나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우려될 수 있는데 사실 야외보다는 실내 또는 밀집된 공간에서의 거리두기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5년 만에 한미 2+2 회담 외교장관과 국방부 장관 양국에 그래서 2+2가 된 거죠. 전략적 모성 유효기간 끝나간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넘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미동맹을 넘어 그냥 군사적인 그런 군사동맹에서의 국방장관의 회담이 아니라 외교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면 결국 군사 외교적으로 뭐 무슨 어떤 면에서 정치군사 외교적으로 한미동맹, 한미동맹으로까지 발전해 나간다면 결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북중로 한미일이 대치하는 신냉전 체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2 플러스 2 회담과 같은 이런 식의 미국의 강박, 바이든 정부의 압박은 결국은 한국이 이 미제국주의 어떤 침략 동맹에 급속히 예속되고 편입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관련 상계례 신문은 백신 불신 연일 부추기는 국민의힘 당장 문취한다. 근데 뭐 부추기면 안 되겠지만 한계라도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그냥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정부와 방역 당국의 주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저질환자의 경우에 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접종하지 말아야죠. 별도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 백신을 투여하거나 또 필요한 점검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맞추고 접종한 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낮거나 없다. 그냥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독감으로도 중독자가 더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이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독감으로 연간 3,000명이 죽는데 코로나로 1,000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이런 코로나 가지고 이런 정치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처럼 뭐 불신을 막 부추겨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백신 접종한 다음에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죽은 사망자에 대해서 연관성을 전혀 부정해 버리는 이런 것은 매우 무책임한 그런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